자요, 다리 떨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 자, 조합은 너무 중요하니까 조합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설립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야 돼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된 후에, 맞아요? 이렇게 후에. 자,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하고, 추진위원회 운영하려면 회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운영규정이라고 해요. 운영규정 등에 이런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럼 여기에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라. 구성했다면 승인받아야죠. 누구한테 승인받냐? 얘는 무조건 되고, 시장, 저기 봐요. 시장군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아라. 추진위원회는 뭐 합니까? 뭐 하기는요? 준비 업무한 데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준비합니다. 근데 이자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리업자 이들 있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난 후에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뭐 하세요? 선정하세요. 그래서 이자들 도움 받아갖고 설계자도 선정하고, 맞아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도 작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도 하고, 정관의 초안도 작성하고, 됐어요? 그래서 준비 업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조합 설립해야죠. 그 설립하기 위해서 뭐를 개최하라는 거예요? 창립총회를 개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이거 창립총회 개최할 때 막 제가 말풍선 얘기도 해줬잖아요. 예,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해야죠. 조합은 재개발이 있고 도시환경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관리사업은 조합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걸 벌써 다 공부한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이자들이 할 때는 정관 작성해야죠. 초안 여기서 작성했잖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 동의 얻어야지. 어떻게 얻으라고?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에게 뭘 받으라고요? 설립 인가를 받아라. 근데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라면, 뭐라면요? 재건축이라면, 자, 얘는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동의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택단지가 아니야. 주택단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거요.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동의 얻으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찬성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면 얘는 10분의 8, 3분의 2. 아이고, 이거 잘 외우셨네. 이런 거 외우셔야지. 이렇게 동의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립인가 받았다고 성립하는 거 아니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하라고? 등기. 왜? 얘는 뭐로 해야 되니까? 법인, 오케이. 얘는 정비법이라는 공법상 법인이죠? 정비사업이라는 공익이니까 비영리죠?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질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비법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미비점이 생기면 민법 중 뭐에 관한 거?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여기 보세요. 인가받은 거 바꾸려고 그래요. 인가받은 거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기 전에 뭐 받아야 돼? 인가. 근데 경미한 건 신고. 여기는 신고잖아. 우리 지난번 배웠잖아. 도시개발 조합도 인가받은 거 바꾸려면 인가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거 신고하는 거죠. 그 경미한 게 뭐였어요? 공주였었지. 공고방법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런 거는 뭐만 하면 된다고? 아, 똑같아요.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다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조합원 중요한 거 갑니다. 재개발 도시환경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라면 누구라고요? 당연히 조합원. 그럼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 맞잖아요. 그렇죠? 이자들이라면 당연히 조합원이 돼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이라면. 그러면 얘네들 수산정해야 되잖아. 4분의 3 이렇게 동의 얻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토지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어도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어도 토지 위에 지상권자 있어도 한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축물 갖고 있어도 됐네.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작년에는 시험 문제 이거 나왔어. ABC가 세 사람이 하나의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D라는 지상권자도 있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건축물은 ABCD E가 갖고 있고 이 토지는 F가 갖고 있대. 됐어요? 됐냐고요? 그랬을 때 몇 명입니까? 이거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일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수는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몇 명일까요? 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못 맞추냐? 두 명 아닌 것 같네? 세 명 아닌 것 같네? 네 명만 이러면 누가 못 맞추냐 그거를. 자 보세요. 자 여기 한 명이죠? 근데 여기에 지상권자 있으니까 그거 합쳐서 또 한 명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명 합니다. 건축물은 이가 갖고 있잖아요. 한 명이죠? 토지는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죠? 몇 명이에요? 그래서 세 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이 건축물하고 토지를 이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두 명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 잘하네 아주. 그래. 작년에 시험 볼 걸 그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요. 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있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뭐한 자만? 동의한 자만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얘는 사익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투기 염려가 있고 얘는 투기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요.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설립인가를 받으면 양수한 자도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인가 받은 후에 팔아먹을 수 있다. 맞아요? 근데 투기하고 관련되더라. 그럼 어느 사업이라고? 재건축을 어디에서?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사업하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제약이 하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 중에 임원을 두는 거죠? 조합장, 이사, 감사 두는 거예요. 근데 임원은 결격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결격사유는 다 알죠? 여기에만 있는 거, 이 법 위반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멀쩡한 자가 임원 됐다가 나중에 결격사유 해당이 됐어요. 얘는 당연퇴임이에요. 얘는 엣지조합이라 그랬죠. 당연퇴임. 저 찌질이 조합은 다음날 자격상실. 아유 또 공부 열심히 했네. 열심히 하네 이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유 저렇게 열심히 써놨는데 모르면 무슨 망신이야 이게. 잘했어요. 어쨌든 뭐 알면 되니까. 자, 이자들로 구성된 뭐를 개최하라고? 총회. 총회 개최하면 총회에서는 자 조합원 10% 이상 참석해야 되고요. 됐어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이해하셨어?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창립총회 개최하는 거. 뭐 개최하는 거요?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조합원 얼마,
20% 이상이 참석해서 가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했었죠? 예. 일반적으로는 가반수의 찬성인데, 맞아요?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되는 거면, 어우, 거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자금의 부담금이, 추가 부담금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조합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일일이 다 총회를 개최해서 할 수가 없죠? 자, 조합원의 수 몇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얘는 엣지 조합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대의원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 중 대행할 수 없는 거 똑같은 거 나오죠? 첫 번째 정관. 정관 얘는 아까 총회 개최해서, 맞아요? 총회 개최했으니까 정관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해야죠. 대의원회가 하면 안 돼. 총회에서 해야 돼. 반드시 총회니까 몇 프로 이상이 참석해야 돼? 10%. 조합원 10% 이상이 참석하고 가반수의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아, 그렇게 된다고 아까 총회 이렇게 됐잖아. 그런 거 기억나요? 예,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관, 그 다음에 임원. 임원, 맞아요? 그 다음에 조합, 합병해산, 이거 못하죠? 그 다음에 얘는 환권 방식이니까 무슨 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 관련된 거 절대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어디나 줄줄이라고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막 이런 거 선정하잖아요. 각종 권리자를 선정하는 거 절대로 총회에 거쳐서 해야지 얘 하면 안 돼요. 권리자 선정하는 거, 자, 정비사업의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 뭐에 관한 거요? 돈에 관한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요게 저기하고 틀린 거야. 도시개발 조합하고.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하나만 딱 넌지시 알고 계셔. 됐나요? 예, 잘했네. 그러면은 조합과 관련된 것도 틀릴 이유가 없지. 그쵸? 예, 조합도 이 정도에서 잘 알아두세요. 조합은 너무너무 중요해. 작년에는 거의 조합에서 시험 문제 다 나왔을 정도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조합 꼭 알아두세요. 자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거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알아둬야 되는 거 다 알았다고.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누가 한다? 조합이 하는데, 개선사업하고 관리사업은 조합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데, 얘는 가장 공공성을 띠는 거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스스로 방식도 할 수 있고,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환지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얘는 환권 방식도 가능하고, 섞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근데 얘네들 찬성을 안 하잖아. 돈 들어간다고. 돈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반대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게 관리사업이지. 그러니까 관리사업은 돈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하지. 무슨 방식으로만? 스스로 방식으로만 하는 거고. 얘는 조합이 하는 거니까 다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야? 환권 방식으로 하는 거야. 조합이 할 때는 다 무조건 되고, 무슨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 환권. 근데 사익성이 있는 재건축 가로주택은 무조건 되고 환권 방식으로만 해야 돼. 당연하잖아. 그쵸? 근데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조합이 해야 되잖아. 조합이 해야지. 근데 돈이 없대. 뭐가 없대요? 돈이 없대요. 그러면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돈 많은 건설업자 등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재건축은 돈 많은 사람들하고 하려면 안 해도 되는데 막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자, 건설업자 등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만 알면 돼.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그래, 그거 정리해 놓으면 요 도표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정비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지난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배웠을 때 있지? 배웠을 때 전체적으로 힘들어하지만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정비사업의 여섯 가지하고
자, 시행자 시행 방식만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정비법은 너무 쉬워.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뭐든지 어려운 거야. 이거를 꼭 알아두시라고. 이해하셨어요? 예. 거기에다가 오늘 조합과 관련된 거 다시 한번 공부했어요.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수두룩하게 나와요. 됐죠? 그럼 지우면 돼. 이게 이렇다라는 이런 느낌만 있다는 거 알면. 근데 재건축 사업은 아이고 왜 지웠지 이거? 아이고 나 바보다. 사업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얘네들은 여기 추진위원회도 있죠. 추진위원회 있고 또 뭐하고 조합 설립 인가도 받고 맞아요. 그래서 조합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면 이렇게 조합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조합 했으면 그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사업시행 인가 받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투기적 재건축 사업이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전진단은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됐어요? 언제 합니까? 어차피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때 있어요. 만약에 1번 이 사업이 언제 하라는 때가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재건축 사업이야.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전진단부터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장 군수가. 근데 여기 봐요. 여기에서 정한 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1년이 지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기 재건축 사업 하고 싶어갖고 맞아요? 그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님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해주세요? 정비계획 좀 위반해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안하려다 보니까 그게 무슨 사업이야? 재건축 사업이면 얘 제안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안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죠. 이럴 때는 토지등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으라고 동의 얻어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안전진단할 때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안전진단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요. 만약에 이게 요청에 의할 때도 있죠. 요청에 의할 때는 요청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 기관에게 안전진단을 뭐 하라고요? 안전진단 기관이 누가 있어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 항우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 못 외웠죠? 한국 이런 거 못 외웠죠? 그래서 내가 못 외운 것 같아서 한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의뢰합니다. 그럼 그자들은 안전진단을 뭐예요? 실시해요. 그자들이 실시해요. 끝났어요?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있어요 없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거를 시장군수하고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요것만 갖고서 사업 계획 수립해 주거나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도시 계획 등 지역 계획 등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획 수립할지 사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기로 결정했어. 사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결정한 내용하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가 이거 받았는데 좀 구려 필요하다면 정말 이 결정 내린 게 타당한지 안 한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결과 이거 난로했다 안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결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뭐하라고요? 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원래는 시장 군수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야 돼? 근데 요청에 의해서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청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럼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뭐를 대상으로 하는데? 건축물이야. 여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럼 틀려.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뭐가 인정?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거 아실 수 있겠냐고. 됐어요? 또 한 가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조합해야죠. 그쵸? 걔네들은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준비 업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추진위원회도 가로주택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아유, 그래. 전체적인 거 이렇게 알면 이 정도까지는 잘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 맨날 배우는 거야. 도시개발사업도 개발계획 구역지정. 맞아요? 도시군계획실험사업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잖아요. 맨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정비사업에는 얘가 있다는 거지. 이거 전에. 얘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하나의 도시군에 예전에 개발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됐어요? 그 도시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본 계획을 미리미리 몇 년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수립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시 단위에 어디 단위에? 도시 단위에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해주는 기본계획이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것만 잘 알면 아,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 6개 있다는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겠어요? 네, 사업 정해진 거 이 중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언제 할 것인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주면 아, 조합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무슨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투기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뭐부터 하라고? 안전진 만약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투기 염려 없다는 거죠? 어, 지네 돈 들여서 지네들이 하겠다는데 맞아요? 정비구역이 아니면 어떠냐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 구역별로 언제 정비구역 지정해서 정비사업 하세요 라는 거 다 정해줘요 안 정해줘요? 여기서 정한 날 있죠?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번에는 구역 지정했어요? 그러면 빨리 설립 인가 신청해야죠. 몇 년 안에? 3년 안에. 몇 년 안에?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요. 그럼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설립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하려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해야죠. 몇 년? 3년이야. 이것도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요? 하여튼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3, 3, 3이야. 근데 얘네들은 조합의 설립에 의무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해야죠. 자, 이제 이게 들어가면 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이 몇 년 안에 해야 되냐? 2년 안에 해야 돼. 2년 안에 안 했다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죠. 그럼 여기도 2년이야.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얘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가면 3년이지만 얘가 들어가면 2년, 2년으로 나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근데 우리 아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는 조합 이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구치가 한 날로부터 2년, 3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그래요. 5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해하셨냐고.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스스로 방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15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15년이 지나도록 사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아유 우리도 별 몸매이 없네요 해제에 동의합니다 하면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취소됐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어.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했어. 하겠다고 그래서 다 동의 얻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정을 딱 했더니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딱 봤더니 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할 게 뻔해요 안 뻔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기가 지정한 거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지정해 놓으면 사업해야죠. 근데 아우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 봤더니 아유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이번에는 딱 지정을 했어요. 지정했더니 지정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주민들 30% 이상이 아 우리 사업 안 한다니까 왜 여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랄이야 우리 사업 안 한다니까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지정했네 해제할 수 있다. 이해하셨냐고. 이해했냐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봐요. 주로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거야?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주로 누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할 수 있죠. 이자들은 시행자야. 맞아요? 그럼 이자들이 사업을 하려면 낡은 건축물 뭐하고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새 건축물 지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들이 이거 철거하고 새 건축물 짓는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시공자를 선정하라고. 됐어요? 조합이라면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라면 언제? 언제?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라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 선정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그러면 시공자를 선정했으면 시공자와 시공계약 체결해야 안 해요? 해요. 시공이라는 게 새로운 건축물 건축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기존의 낡은 건축물을 뭐 해야 되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그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됐어요?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것도 거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거 아까 공부한 거야. 이해하셨냐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쵸?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잘만 생각을 해봐요. 자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읽어준 거 다 설명해 준 거예요. 다 이거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니까 어렵지. 정비사업부터 알아. 정비사업 6가지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얘를 딱 알면 얘가 나와. 미리미리 도시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자 기본계획부터 수립한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합을 공부하세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조합은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어요. 알아두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된 거죠. 아, 정비계획에서 어느 정비사업, 어떤 규모로, 언제 할 것인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해서 정비사업 지정해서 하려면 조합 결성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알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한 거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라고, 설명회도 해주라고. 이해하셨어요? 30일 이상 공람하라고, 지방의회 의견 들으라고, 합의점 다 얻었죠? 그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비사업 해야 되니까 사인들은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는 토지개발행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허가받아서 하라고. 맞아요? 맞죠? 근데 그 중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개발행위가 되더라. 근데 경미한 건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다. 다만 경작지는 포함 제외. 제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야지. 이날이 정비법에서는 기준일이 돼요. 정비구역 지정 후에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돼봤자 그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날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럼 이날이 기준이니까 내가 조합원이 돼서 이거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요날 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일 때 막 들어오는 거야. 여기 정비사업한데 어, 나도 가서 빨리 얼른 토지 하나 사놔야지. 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도 있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기도 전에 투기 수요의 유입이 걱정이 되더라. 됐어요? 그러면 이때 투기 수요의 유입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이내에서, 3년 이내에서 지분 쪼개는 걸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이례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지분 쪼개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 나만 토지 갖고 있었어. 토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정비구역 지정되면 내가 조합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토지를 분할해. 토지를 뭐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갖고 이거는 큰아들 주고. 그러면 지금 수가 늘어난 거죠? 됐어요? 지분 쪼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토지에 뭐라고요? 분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만 갖고 있었어요. 뭐만 갖고 있었어요? 토지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었어. 그래서 토지는 내가 갖고 있고 건축물은 누구 명의로? 큰아들 명의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아, 지분 쪼개는 거죠? 즉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이 지분 쪼개는 거다. 요거 추가적으로 최장 4년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도 아까 공부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자요, 이제 미리미리 기본계획 수립해놓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계획 수립하고, 맞아요? 정비구역 지정하면 사업별로, 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사업별로, 사업별로, 자 시행자, 시행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행자, 시행방법 있어요? 그럼 이 시행자는 주로 누구라고요? 조합은. 됐어요? 조합은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뭐 작성하세요?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뭘 받으세요? 인가. 시장 군수는 인가를 해줬다면 일을 뭐 해주세요? 고시해주세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조합하면서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조합이죠? 조합이니까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려면 총회 개최해라고 하지 말라고. 몇 프로 참석하라고? 얘는 20%잖아. 창립총회 예 관리처분계. 맞아요? 20% 이상 참석해야죠. 그리고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한테 사업시행 인가 신청해야 돼요. 조합이라면 이렇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자들은 조합이 아니니까 그때는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거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으로 할 때는 총회 개최해서 과반수 동의받아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면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로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어야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수 있어요? 조합으로 하는 게 나아요? 토지 등 소유자로 하는 게 나아요? 조합으로 하는 게 낫죠. 그 이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조합설립 인가 받은 후 여기죠 여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는 조합설립 인가가 아니라 뭘 받고 난 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면 맞아요? 여기서 시공자 선정했으면 미리 그자들이 거의 다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원만하게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여기까지 준비도 다 누가 해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고 그것도 4분의 3 이상이 동의받아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시공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자격으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얘기했듯이 토지 등 소유자가 주로 하는 경우가 공장 이전할 때라고. 거기 자기 혼자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의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4분의 3이라도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상가 이런 것도 상가 같은 것도 막 사람들이 반대해갖고 아 그러지면 조합 결성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우리 토지 등 소유자로 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뭐 결성해서 하라는 거예요? 조합 결성해서 사업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놓고 한번 가봐요. 426페이지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라. 당연하죠? 작성했다면 시장 군수에게 뭐 받으세요? 인가를 받으세요. 됐나요? 인가를 받은 걸 변경하려고 할 때도 다시 뭘 받아야 되는데 인가 경미한 건 시장 군수에게 뭐 하라고요? 신고. 그래요. 자, 조합이 시행할 때는 총회 개최해서 조합원의 동의 얻어야죠. 아까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근데 밑에 2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넘기세요. 이번에는 자 어느 거 공부할 거냐면요 429페이지에 2번 공부합니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니까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거기에다 줄을 그어보세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건축물에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라. 그거 알면 돼요. 당연한 거죠.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정비구역에서 이루어진다면 뭐에서 이루어진다면? 아, 그럼 정비계획 수립할 거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하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여기에서 밀도계획 건폐율 용적률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정해줬다면 여기에 지침받아서 건폐율 용적률 얼마로 하겠다 딱 정해지잖아 여기에서. 맞아요? 그래서 정비계획에서 다 검토받아서 구역 지정해서 여기에 맞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니까 시장군수가 인가만 내주면 돼요. 근데 정비구역이 아니야.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한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건축물에 관련된 게 포함됐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이 아닌 이 구역에서 이 정도의 용적률로 하는 게 합당한 건지 합당하지 않은 건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인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인간에 줘라. 이해하셨냐고. 시험대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건 3번이에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라면 지정개발자라면 원래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이자들이 한대 안 한대요. 안 한다고 그래서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부도 내고 도망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부도 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비사업비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2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된 금액은 청산금의 지급이 뭐 되면 완료되면 이를 뭐 해주라고요? 반환해줘라. 이해하셨냐고? 예. 도지 28 이렇게 배운 거죠? 도 도시환경정비사업 지 지정 개발자라면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도지 28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메타 안에 200m 안에 뭐가 있다면 교육시설이 있다면 시장군수는 인가를 내주기 전에 교육감 교육장과 뭐하라고요? 협의. 몇 메타 안에 그래요. 그런 것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433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나오나요? 자,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추진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분할 정비구역을 분할해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결합해서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분할 결합 이건 똑같죠. 도시개발법하고. 예, 이번에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에다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주택 재개발사업 재개발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예, 이 두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 1번이에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2번 자 주택자금의 융자활성 이게 2번이에요 둘 중에 하나 꼭 해줘라 이런 얘기죠. 자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시 사용도 할 수 있는데 특히 국가, 지자체라면 국가, 지자체라면 사용신청이 있으면 다음에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사용료 대부료는 뭐 된다고요? 면제되고요. 그럼 다음에 사유라면 거부할 수 있는 사유죠.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내줬다. 이럴 때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시상가 설치 가보죠. 상가니까 무슨 사업이겠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써줄까요?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이에요. 얘네들은 사업할 때 낡은 주택 있어요 없어요? 주택을 뭐하고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새거 지어야 되잖아요. 철거하려면 사람들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안 나가.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에 임시로 뭐하게 하거나 거주하게 하거나 맞아요? 임대주택이 없어 그러면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전세금 같은 거 알선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자들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라. 이해하셨어요? 근데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라면
국가, 지자체는 물론 공공단체나 개인들 것까지 일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국가, 지자체는 거부해라, 거부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다만 내가 이렇게 신청하기 전에 제3자가 제3자한테 팔 것을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거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그럴 땐 어쩔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가, 지자체는 거부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사용료 받아라, 면제해줘라, 면제해줘라. 그럼 공공단체나 개인 거는 돈 내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관리사업은 이런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왜요? 얘는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철거에 문제가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아, 당연하지.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사익성 있는 자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고. 맞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 아니죠? 상가공장이니까 이런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이 문제다, 이 사업이다. 그쵸? 근데도 틀린다니까 이거를. 바꿔놓으면 틀려, 이거를.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면 상가 아니면 공장이죠. 근데 이게 상가다. 그래서 자, 사업하려면 기존에 있는 상가들, 세입자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들은 이 상가 내보낼 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정비구역 주변에 임시상가 설치해줘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근데 여기는 해줘야만 하고. 왜? 주택이고 상가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거 공부한 거예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순환정비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순환정비 방식이 뭔지 알죠? 네, 옆에 5번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공익성 사익성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그래, 그거 알면 됐어. 끝이야. 잘했어, 아주. 그게 그 얘기에 밑에 있는 얘기가 됐어요? 넘기세요. 수용하려면 공치법 준용해야죠. 그랬을 때 2번 특례가 항상 있어요. 사업 인정고시가 뭐 된다? 의제된다. 언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었을 때.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사업 인정 고시가 이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의제된다는 얘기는 이날 수용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럼 이날 수용권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이날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한다는 얘기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는 얘기지. 그렇게까지 아실 수 있겠어? 이 얘기가 그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하나 알아두면 되네. 정비구역 안에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기간 내로 뭐 한다고? 연장된다. 7번에 보면 매도 청구 나오죠. 재건축 조합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자들은 동의한 자만, 뭐한 자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갖고 있던 대지하고 주택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뭐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셨냐고. 자, 매도 청구는 어느 법을 준용하는 거죠? 집합건물법. 따라서 매도 청구일 때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 시가 기준. 오케이, 그랬어요. 잘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가 밑으로 쭉 써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요. 넘기세요. 정비사업별 특징이라는 거 나옵니까? 가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국민주택 채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얘가 주택법이라고 주택법에서 없어진다고 없어진다 그랬지. 그 법이 뭐냐면 주택도시기금법이에요. 몰라도 돼. 근데 얘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은 갖고 계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 가지시고 질 아래.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됐어요. 그럼 몇 종으로 의제된다고? 2종 일반 주거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몇 종으로 의제된다고? 3종. 옆에 나오잖아. 3종.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443페이지 보면 관리처분 계획 나오죠? 네, 관리처분 계획은 잠깐 쳤다 할게요.